예,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경구 성주군 금수면 명천리에 있는 기촌주택부지, 전원주택부지, 반듯하고 허실 없는 멋진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지금 가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 대구에서 인기 많기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위치의 땅이다 보면 되고요. 인근에 지금 전원 별장들이 하나하나씩 들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 전원주택을 짓거나 그렇게 또 텃밭도 넓고 그래서 활용가치가 높은 그런 땅이라 보여집니다. 자, 우선 드론 영상 먼저 보고 제가 현장에서 방송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매물은 저 앞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집이 우리 또 선배님 되는 분 집인데 바로 뒤에 땅입니다. 그래서 전망은 좀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성토 작업을 좀 해서 집을 좀 높다랑에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드론 영상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땅은 지금 바로 요 지금 요 앞에 전원주택이 있고 바로 뒤에 요 땅입니다. 나름 농사를 지났는데 요렇게 돼야지 논도 이쁘고 땅도 이쁘지. 어제만 농사를 얼마나 짓네. 오늘 그 이 농사 짓는 분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요 도로가에 요렇게 그 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향후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은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을 지으실 것 같으면은 오늘 이 땅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 전망이 갈리니까 저쪽 편에 반대쪽에 도로 반대쪽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동네 뒤에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명천이고요. 부지 면적은 321평입니다. 지금은 벼경작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의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나중에 64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 설치 가능하고요. 전기는 옆에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땡기면 됩니다. 자 매매금액은 자막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곳의 그 좌향은 남양에 가깝습니다. 남양. 남양 토지고요. 3m 도로 약 21m 접해 있습니다. 거기 직사각형의 반듯한 논이라 보면 됩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논두렁이 풀 하나 없네. 이렇게 농사 지어야지 이쁘지. 아따 예쁘지요. 요렇게 돼야 나랑 농사 요렇게 돼야지. 논도 이쁘고 나랑 농사도 잘 되고 하지. 엉망으로 농사 지면 안 되고. 정말 농사 잘 짓다. 이 임차인 누군지 몰라도 앞에 우리 선배님이 농사 짓나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나중에 앞에 요 하우스하고 일반 건물들이 전망이 좀 가리기 때문에 나중에 기초공사를 높게 해가지고 저쪽 뒤로 바짝 당겨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망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건물 짓는데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옆에 이렇게 물 빠진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땅은 이렇게 옆으로 구고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도 배관은 이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아따 좋다. 농사를 이렇게 이쁘게 지어야 되지. 아따 좋다. 보기 좋다. 자 이 방향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보면 돼요. 자 저 뒤에 가볼게요. 제가 자 이 뒤쪽으로 바짝 당겨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저 앞에 보이는 산 보이시죠? 저렇게 전망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바짝 당겨 가지고 건물 지어야 된다. 그리고 건물은 저 주변 차차 서가 있는 저기에서 이제 도로로 분할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대지로 전용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에 이제 전원주택이 있기 때문에 전망이 가립니다. 그래서 집은 이 부분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높게 뭐 2층 건물 지으면 더 좋고 앞에 이제 산이 보이니까 집을 기초공사를 높게 해가지고 2층 건물을 짓든 단층이라도 기초공사를 높게 하면은 전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저기 텃밭 쓰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맞은 땅이고요. 금액도 지금 최근에 지금 우리 성주관 전체에 지금 한 개 읍에 이제 9개 면인데 지금 땅값이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싸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주군 금수면이 제일 쌌는데 요즘에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도 요즘에는 상당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저는 주택 부지로서는 최고의 자리다. 뭐 크지도 않고 또 작지도 않고 정말로 안성맞춤인 그런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농기촌 그 다음에 전원주택을 전원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은 요런 땅 하나 사서 이적부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당장 집을 안 짓더라도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요 뒤에 분처럼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정년퇴직하시면 완전 기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 방송은 마치고 사무실 가서 또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가는 모습까지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나라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예쁘게 지면은 논도 이쁘고, 응? 나라 농사도 잘 되고, 힐링 힐링이다. 이런 거 보면은 안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지금 벽영작지 보이시죠? 그죠? 후장. 논두렁에 풀 하나 없다. 임차인 누군지 몰라도 억지로 부지런하네. 대단하신 분이다. 선배님 맞으실 건데. 차가 없는 건가요? 어디 나가시는 것 같아. 자, 상수도 설치 가능하고, 전기 인입 가능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나왔습니다. 자, 사무실 브리핑. 자, 사무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여기가 금수면이고요. 여기가 대가면입니다. 제가 오늘, 방향은 대가면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좌회전해가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명천동이 이제 동네가 여러 곳인데 제일 살기 좋은 마을에 위치한 땅이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제 금수면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찾기 쉽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금수 가는 방향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금수 가는 방향이고 금수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바로 마을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회전해가 쭉 들어오면은 바로 오늘의 현장으로 쇽 골인할 수가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바로 앞에는 멋진 전원주택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별장이 들어서가 있죠. 여기도 별장 들어서가 있죠. 여기도 들어서가 있죠. 여기 농막 들어서가 있죠. 여기도 농막 들어서가 있죠. 맞죠? 그리고 여 뒤에 지금 보면은 여 뒤에도 지금 현재 전원주택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찾기 쉽다 우리 땅은.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은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정북이고요. 여기가 정서향이고 여기가 정북. 정확합니다 제가. 자, 우리 땅은 남향이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남향 맞죠? 약간 6시 방향에서 5시 방향으로 약간 틀었는데 그래도 남양, 정남양은 아니더라도 남양 땅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기록기를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자, 저 도로에서 저 끝까지 약 52m 폭이 되고요. 52m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폭을 한번 재볼게요. 앞 땅부터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폭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21m, 뒤에도 한번 재봐드리죠. 여기도 한 20m, 22m. 그러니까 집 지을 수 있는 폭은 충분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은 오늘 불필지인데요. 지금, 우리 땅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제가 한번 집을, 그 바닥 면적 한번 재볼게요. 여기다가 뒤쪽을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안 쳐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자, 요렇게.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텃밭 주차장, 1번, 2번 텃밭 주차장, 3번은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저 앞에 지금 전망이, 요 3번 쪽에 집을 지어야지 그래도 전망이 나오니까, 앞에 우리 선배님 집이 있으니까, 가리니까 이쪽을 비켜놔서, 일주권이라든지 전망을 비켜놔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소비자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땅을 사면은 이렇게 건물 짓겠다 이 뜻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전기 지하수다. 지하수가요, 참 상수도 전기 인입 가능하고 인근에 지금 상수도가 이렇게 갈로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상수도는 언제든지 땡기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구.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동주군 금수면 명천리 272-1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자, 지목을 한번 볼게요. 지목은 여기가 답입니다. 답이고 총 면적은 895제곱미터 플러스 해서 총 면적이 1062제곱미터입니다. 약 321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향후 건물 지을 때는 바닥 면적 약 64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소, 뭐, 염소 이런 거는 못 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을 짓고 뭐 강아지 한두 마리 키우는 거는 상관없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적 편집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근에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다 이래 보면 됩니다. 건물들이 지금 많이 주택들이 막 여기도 들어섰고 여기도 들어섰고 여기도 들어섰고 여기도 들어섰고 여기도 들어섰고 지금 여기도 들어섰고 여기 뒤에도 들어섰고 여기도 들어섰고 그냥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금수면 명천동 우선에 농막이라든지 뒤쪽에 보면은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 농막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자, 우리도 뭐 농막 이렇게 갖다 놓고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년퇴직하시고 건물 짓더라도 지금은 농막하는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주말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완전 이제 뭐 퇴직을 하시면은 귀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땅도 뭐 금액이 뭐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주관내에 한개업에 9개 면인데요. 지금 땅값이 전체적으로 비슷해졌습니다.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싸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땅값이 성주군도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괜찮은 땅들은 땅이 정말로 이쁘다 하는 땅은 금수면 골짜기 있든 어디에 있든 땅값이 이제는 비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금수면 영천동 기촌주택부지 또 전원주택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좋은 매물 설비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이었고요. 다음 또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